오늘은 다이소에서 신발 용품을 사볼 거예요. 아주 다양한 신발 용품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신발 클리너 용품을 사서 리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신발의 이야기를 담는 슈즈텔러 비움입니다. 신발 클리너 리뷰를 하기 위해 아주 더러운 에어포스 1을 가지고 왔어요. 이 신발은 전 영상인 보라워싱 커스텀에 사용되었던 신발입니다. 세 가지 종류의 신발 클리너를 사봤는데요. 티슈형, 스펀지형, 거품형이 있었어요. 먼저 기본적인 거품형을 사용해 볼게요. 오늘 영상에 배경음악이 없는 것은 제가 적당한 음악을 고르지 못한 게 아니라 나름 세척 ASMR을 의도한 거랍니다. 평소에는 밤하 신발 클리너를 사용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사용감은 매우 비슷합니다. 앞에 솔이 달려있고 누르면 거품이 나와서 신발을 세척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매우 편리해서 그건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세척력이 바마에 비해서 매우 약하다고 느껴집니다. 나오는 거품이 신발 세척용 거품이 아니라 일반 거품인 느낌이랄까요? 물론 12,900원인 바마와 1,000원인 다이소 가격 차이가 13배 나지만요. 그렇게 따지면 바마에 비해 5분의 1 세척력이라도 보여주는 다이소 제품이 가성비가 좋다고도 할수 있겠네요. 다음은 티슈형 신발 클리너입니다. 이 제품은 아주 간편해요. 물도 세제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세척도 거의 안 돼요. 진짜 이거 하나만 쓰면 거의 안 되는 수준이라 저는 거품형을 쓰고 거품을 닦는 용도로만 썼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상하게 신발은 아빠한테 맡기면 완전 깨끗하게 세척해 주신답니다. 힘의 차이일까요? 마법 같아요. 사실 지금 두 번째 제품을 리뷰하는데도 계속 닫고 있어서 매우 힘들답니다. 그래도 저를 구독해주시는 12분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촬영했답니다. 12분 정말 왕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다면 여러분도 저의 왕사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스펀지형입니다. 고무 부분에만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이건 사용감이 거의 매직블럭 같아요. 사실상 매직블럭만 붙여놓고 운동화용이라고 마케팅하는 느낌이랄까요? 매직블럭처럼 물만 묻혀서 사용하면 되어서 아주 간편하고 1,000원 대비 잘 닦여서 가성비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원래 사용하는 제품은 롤리 아이스크림이라는 제품인데 가격도 3만원으로 무려 30배나 차이 나고 바른 뒤 3시간 정도 기다려야 해서 손도 많이 가거든요. 가벼운 변색은 확실히 다이소 것이 가성비인 것 같아요. 후기 요약. 거품형은 가성비템이고 짱 편하다. 티슈형은 효과가 없고 바닥은 잘 닦인다. 스펀지형은 그나마 가성비이지만 매직블럭이나 다름없다. 결론은 아빠한테 부탁해보자.